이제는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apture, 휴거라고 하는 것은 끌어올려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caught up, 이렇게 이 그 붙들려서 위로 이렇게 붙들려서 올린다, 네, 끌어올린다. 그렇게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네. 휴거는 끌어올린다. 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휴거를 믿습니다. 교회의 그 휴거를 믿는데 휴거는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Rapture 영어로 또 라틴어로는 Raptura 이렇게 하는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올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올린다. 여기 성경에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특징이 뭐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린다고 하는 말씀을 상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막 웃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허황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에녹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라가셨는데 그게 허황된 겁니까? 아무 말 못해요. 엘리야가 회리바람 속에 이제 그 불술에 불말해서 이제 그 하늘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그것도 허황된 겁니까? 답을 못해요. 네. 전혀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끌어올린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믿으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인데. 그렇죠? 끌어올려. 네. 하나님이 뭐 한 사람쯤 쓱 엘리야나 또 에녹이나 쓱 끌어올리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다 불러올려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이 쉽고 하나님이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렵고 쉽고 그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전능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볼 때 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전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끌어올리는 거 이거 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죠? 네, 하나님 뭐 끌어올리시는 그 일 그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끌어올리시면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끌어올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글쎄요, 우리가 그때가 될지 아니면은 우리는 지나고 어떤 시대에 다음 시대에 누가 될지 네 갑자기 설교하던 설교자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냥 공중으로 끌어올라갑니다. 네, 끌어올려집니다. 네. 성도들이 또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어떤 성도들은 올라가지 않아요. 네.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웬일인가? 예배하다가 어디 갔나? 네.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또 이 말씀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받아주시겠다 끌어올려주시겠다 바로 이 말씀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한 데살로니가전서하고 여기 요한 복음의 이 말씀하고 다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도 또 한 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눈 깜짝할 사이에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데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네.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있는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환란 전천년설의 네, 대표적인 대변인이 존 월버드 박사님이신데 여러분 그 보라색의 밑에 십자가 후에 교회 시대를 보십니다. 네, 교회 시대가 이제 마치고 빨간 칸에 있는 7년 환란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예, 성도들은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중에서 그들을 영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7년 지내다가 7년 환란이 마칠 때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상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이 언제 있죠? 교회 시대 마치고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휴거할 때 그때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미 산 사람들이 산 사람으로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뭐 살아 올라가는 거고 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은 네, 어디에 있든지 무덤에 있으면 무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 부활해서 예,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전환란 전천년설의 휴거의 신앙입니다. 이제 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 또 언약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휴거를 믿지 않죠. 네, 그냥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만 믿습니다. 네.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여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란 전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 교회가 휴거되느냐 여섯 가지. 첫째, 환란의 성격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이래 이게 7년 환란을 말씀하는데요. 네, 70번 이것은 70년입니다. 이래는 7입니다. 70 곱하기 7은 490년입니다. 483년 플러스 7년입니다. 그 마지막 7년은 7년대 환란입니다. 그 앞에 483년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이제 출발한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까지 480년입니다. 네. 그래서 490년, 483년 플러스 7년. 네. 70번째 이래. 네. 그게 이제 7년대 환란이고 7년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때가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진노의 큰 날, 이게 바로 7년대 환란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무서운 시간이 이른 것입니다. 7년대 환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벌하시는 시기입니다.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의 처벌 퍼니시먼트가 있는 시기가 7년대 환란의 때입니다.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네, 여러 날 후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말씀하는데요. 네, 그들이 지금 이제 7년대 환란 때 당한 환란과 심판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환란의 범위를 보면 전 세계를 포함합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온 땅에 임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온 땅에 임하는 환란을 말씀합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치열하고 제일 우리가 파괴적인 그런 그 인류가 겪은 전쟁이 언제죠? 마지막 인류의 세계대전인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도요, 여기 남미 쪽 같은 데에서는 거기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또 사실 미국 본토 같은데도 전쟁이 없었죠. 물론 미국 밖으로 나가서 많이 피를 흘리고 했지만은 네 그래서 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도 전 세계 곳곳에 다 그렇게 전쟁의 참화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7년 대화라는 그게 아닙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슬프다 그 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가 바로 7년 대환난의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 이스라엘이 임하는 환난의 때가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7년 대화를 마치고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과 또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을 여기 말씀하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환난의 목적입니다. 왜 7년 대환난이 주어지는가?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자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때가 7년 대환란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두 증인이 나오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두 증인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너희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7년 환란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네. 그렇게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환난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환난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난은 항상 다니엘의 그 70번째 이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환난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으로 항상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레 아까 말씀드렸죠. 네, 70년 플러스 곱하기 7 그래서 490년입니다. 490년, 483년 구약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때까지고 느헤미야 때부터 그 483년 그 기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7년의 대환란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시작해서 7년 동안 있는 483년 플러스 7년 대환란 7년 하면 490년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마치게 되면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렇게 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렇게 이스라엘에 임하는 그 7년 동안의 환란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면 환란을 면제하는 것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부를 심판하겠습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7년 대환란에서 신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에서 그 심판할 대상은 이 불신 세상이고 또한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징계를 위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아까 온 세상에 이 환난이 임한다고 온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또한 신실한 복음적인 교회를 여기에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빌립보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즉 이 복음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에 이루어진 그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즉 환난의 시기 이전에 그들이 휴거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환난의 속편입니다. 환난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의 징조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휴거, 교회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데려가시는 휴거를 위한 징조들은 교회에 안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휴거는 공중재림 때 성도들이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려가는 그때 그 휴거를 말하는데, 휴거가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휴거는 교회에 주신 것인데 교회에 그 휴거가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안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재림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기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사이 가장 미혹하는 사람이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바로 그렇게 하죠. 얼마 전에 LA에 와서 또 그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늘과 직통으로 계시한다. 계시반다. 하늘과 직통으로 말한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추종자들은 어떻습니까? 와, 대단하다는 거죠. 하늘과 직통하는 그 계시를 받는 그런. 저는 어떤지 아십니까? 네.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자다가도 웃어. 이만희 씨가 하늘과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직통 계시 받는다.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네.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교리적인 왜곡과 거짓과 속임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아 된 겁니까? 이 땅에서 아니면 마귀의 계시를 받고 그런 짓을 한 것이죠. 네.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또 이렇게 하죠. 네. 뭐 문선명 같은 내가 제일 예수다 하고 막 그냥 배째라 그러고 막 나와요. 네. 그런데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은 생김새도 그런 것 같아요. 살짝 잘 빠지는 사람 같아요. 네. 아주 차와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와 계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참 더 치사하죠. 네. 더 아주 사악합니다. 내 배째라고서 나 예수라 하면 야 너 가짜다 우리가 알겠는데, 살살 속이면서 오니까 나 하늘에 직통 계시 받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고,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재림 예수의 영이 왜 와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네. 엉터리에다 속임수에다 영적 사기꾼들이죠. 영적 사기꾼들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주의해야 됩니다. 네. 재림의 그때 그 저기에 지금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예, 여러분 참 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증거한 이 그 신천지 이 교리를 교정한다 메시지 계속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 신천지에서 또 이만희 교주가 생각하길, 아 김 목사 31개 메시지 전하더니 팍 그냥 꼬꾸라지고 지쳤구만. 더 전할 게 없는가 보구만. 천만에 이만희 교주. 내가 왜 전할 게 없어요? 내가 언제 곧 또 한 번 또 설교를 하고 또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늘과 직통 그 뭔가 소통을 한다면 내가 잠을 자다가도 내가 웃을 일이다. 내가 그러면서 한 번 또 설교하고 또 글을 쓰려고 하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환란 시기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이 아니죠. 지상의 재림을 그들이 바라보고 준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휴거는 어떻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휴거는 돌연히 여기 홀연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휴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 징조가 없어요. 돌연히 나타납니다. 네, 돌연성. 네,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또 이 말씀에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온전한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하늘로부터 공중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또 장래의 노하심에서 7년 환난에서 대환난에서 건지시는 예수님. 네. 이 말씀이 바로 휴거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어떤 뭐 징조가 없어요. 네. 언제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네, 그런 면에는 굉장히 아주 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예. 휴거는 언제 있을지 모른다. 네. 예수님의 지상 강림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휴거는 돌연히 홀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오늘 저녁에 혹은 내가 잠을 잘 때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항상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휴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믿는 여섯 가지 이유는 첫째는 환란의 성격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마지막 7년, 그 7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환란의 범위, 그것은 전 세계를 포함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환란의 때가 아니라 야곱의 환란의 때다. 또 세 번째는 환란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불신자 심판이고 이스라엘의 왕을 맡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환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환란의 통일성, 환란은 다니엘의 70번째 일회고 환란은 이스라엘과 관련된다고 하는 그 면에서 항상 이 환란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란의 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네. 코리센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전도자, 여성 전도자가 있었죠. 네. 나치 홀로코스트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네덜란드 성도신데 그분은 자기는 전천년설을 믿지 않는다. 환란 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지금 당하는 환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환란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합니까? 통과하죠. 네. 어떤 분들은 깊은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 네. 환난은 겪죠, 성도들이요. 어떤 성도들은요, 정말 위대한 성도들이 환난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네. 언제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찰스 풀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때문에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큰 신학교도, 미국의 가장 큰 신학교도 그분 때문에 세워지고 했었는데, 네,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제리 폴러 목사님이 그분 라디오 설교를 듣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찰스 풀러는 그런데 엄청난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굉장한 시련을 그분 통과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네. 그러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환난을 알고 그들에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를 깊은 환난의 바다 속에 담금질을 몇 번 그냥 한 번 우리들이 인생에 한 번 그런 고난을 맞을까 말까 한 그런 고난을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환란을 경험하죠. 네. 그리스도인 무서운 환란을 당하죠. 코리텐 붐 같은 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이죠. 진짜 뭐 거의 죽었다가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나치의 거기 뭐 일하는 사람이 잘못 기대하는 바람에 살아났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증거하고 지금 주님께 가셨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대환란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 교회가 그 인류 역사상 미중류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혼란의 소편, 재림의 징조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휴거를 위한 징조들은 교회에 안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다섯 번째 메시지, 그동안의 메시지, 또 다른 메시지들을 21church.com, www.21church.com에서 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com에서 김홍기 목사를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다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